안녕하세요. 황근태입니다. 제가 대기업 임원을 이제 그만둘 당시의 일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은 회사에 그 서정진 고문, 이제 그 당시는 같은 회사 임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코스닥의 1등 회사, 그 셀트리온의 회장이죠. 그분이 어디 좀 함께 가자면서 전화한 거예요. 뭐 당시 뾰족히 할 일도 없어서 뭐 그러자고 했죠. 근데 그분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제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뭐 컨설턴트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 회사가 참 회사를 나가는 건 유감이네요. 회사에도 큰 손실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의외였습니다. 뭐 같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하는 일도 워낙 달랐거든요. 근데 이제 목적지가 보니까 여의도의 어떤 식당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온 사람들이 보니까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의 파트너들이었는데 이 소고문과는 아주 친해 보였습니다. 근데 잠시 후 그가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리를 가르치면서, 우리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젊은 임원입니다. 컨설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회사에서 일하면 어떨까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최고의 컨설턴트가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니, 이분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설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 일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불발로 끝이었지만, 저 오랜 세월이 흘러도요, 저는 그 당시에 소고문이 저를 도와준 게참 뜻밖이고, 지금도 아주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참 의외의 일이 많습니다. 한 번은 대기업 인사 파트에서 일하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회사 임원들 코칭을 부탁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사람을 하는 거고, 장기 프로젝트라, 이게 사실 수입이 제법 됐습니다. 그죠? 돈벌이가 된 거죠. 지금까지 저는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요,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것도 역시 의외예요. 그 친구는 예전 회사의 부하 직원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 들어와갖고, 저랑은 별 인연이 없었거든요. 밥도 한번 먹은 적이 없고, 그야말로 얼굴만 아는 사이인데, 그런 친구가 왜 나를 추천했을까?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정적 도움을 받았던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였나? 아주 친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얼굴이나 아는 사람이었나? 여러분은 강한 인맥과 약한 인맥, 루스한 인맥 중 어느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가족, 친척, 친한 동료, 동창을 떠올립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인맥들이요, 의외로 좋은 기회를 가져와요. 강한 인맥, 끈끈한 인맥은요, 안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성장 배경, 학력, 하는 일, 노는 물이 비슷비슷해요. 그가 아는 건 나도 알고요. 그가 아는 사람은 나도 압니다. 근데 느슨한 인맥은 달라요. 많은 것이 다르고요. 노는 물이 다릅니다. 그런 나를 객관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모르는 내 잠재력을 읽을 수도 있죠. 이쪽에서는 제가 흔한 스펙이지만 그 동네에서는요 아주 희소자원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강한 인맥은요 장애 요인이 될수 있어요. 연예인 박경림은 인맥의 아주 포탈 같은 존재죠. 근데 그녀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약한 연기를 좋아합니다. 강하고 끈끈해서 도저히 발을 빼려야 뺄수 없는 필요에 의한 강한 연결보다 정성이 들어가고, 진심이 묻어나고, 정말 좋아서 맺어지는 약한 연결. 이야말로 아름답고 바람직한 인적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트워크가 최고의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법정 스님도 비슷한 생각을 한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본질적인 것들이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다. 너무 가까이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면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치고 싶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늘한대 어울려 치대다 보면 범속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받쳐줘야 신선감을 유지할 수 있다. 걸핏하면 전화하고 자주 함께 어울리게 되면 그리움과 아쉬움이 고울 틈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이죠.
두 사람이 일체가 되더라도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깝게 지내지만요,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끈끈함도 좋지만요, 느슨함을 유지하십시오. 인맥 형성에서는요,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입니다. 감사합니다.